아시안컵 조별리그 2연승 도전 대한민국 대 요르단 TVN 스포츠. 먼저 베트남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우엔 필립 골키퍼, 범인중, 응우엔 타임빈, 탐수원 마이, 팡뚜원 따이, 구이풍한 빛 아인, 응우엔 뚜원 아이, 타이선, 꽝하이, 팡뚜원 하이, 응우엔 반중 선수입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난도 아리 골키퍼, 조르디 아마트, 샌디 월시, 프라타마 아르한, 아스나위, 마르셀리노, 페르디난, 이바르 제너, 야콥, 카유리, 에기, 마울라나 위크리, 라파엘 스트라이크, 저스틴 허브너 선수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앞서 김민구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은 결과가 필요한 두 팀의 경기가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자,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베트남, 화면 왼쪽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내용은 일단은 조건관 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패스가 빠르게 들어가고 박스 안쪽! 그렇지! 골키퍼 막았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치고 들어와서 첫 번째 슈팅을 한번 노려봤던 만들 수 있는지. 아, 지금 넣어주는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측면에서 수비가 더 접근하기 전에 이른 타이밍에 슈팅까지 가져왔고, 베트남의 경우에도 백5로 내려서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볼까요? 원터치 연결 잘 됐어요. 왼쪽 측면 파고듭니다. 자, 빠르게 얼리 크로스가 깊숙하게 헤더. 네. 자, 바운드가 됐습니다. 여기 박스 안쪽 머리에 살짝 썼습니다. 야, 몸싸움 치열합니다. 다시 흘러나온 볼. 자, 왼쪽에서 잡아넣고 꺾어줍니다. 짧게 빼주고 치면, 자, 한번 접어넣고 오른발로 낮게 돌아서는 건 슈팅! 벗어났어요. 어려운 자세에서 돌아선 이후에 감각적인 슈팅까지 가져갔었는데 스트라이크 네. 선수거든요. 연결해줍니다. 삼돈 하이. 자, 중앙 연결. 점유율 면에서는 54-46. 베트남이 근소 우위이긴 합니다만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또 필리핀이 그런 팀 중요한 팀이고요. 프리킥 이어집니다. 베트남 박스 안쪽으로 길게 머리 맞고 떠올랐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왔어요!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슈팅에 응웬 또나이 그런 부분이죠. 26명인데 베트남 멤버가요 12명이 응웬입니다. 머리 맞고 굴절됐습니다. 뒤쪽 흘러나왔습니다. 먼 거리에 다시 한번 직접 슈팅 경기 진행시킵니다. 자, 길게 넘어옵니다. 템포 빨라요. 네. 다시 한번 가운데 밀어주고 아크서클 부근 돌아서는 움직임 넣어줘야죠. 좋아요. 박스 안쪽 아하. 아스나이 선수인데요. 아스날 선수가 두 선수를 빼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박스 못 설먹은 왼발 조금 약했네요. 근데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좀 많은 반칙을 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거칠게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앞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여유 있게 돌아섰죠. 앞쪽으로 짧게 찔러주고 범인중 박스 안쪽 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범인중이 이어받았습니다. 측면 올라옵니다. 헤더! 골키퍼 네. 잡았습니다. 네. 이 볼을 잡지 않고 그대로 크로스 얼리 크로스 넣어주면서 광하이 왼발이 좋은 꽝하이 선수가 자 이거 약속된 빼주고요. 플레이 약속된 플레이 아 그렇죠 예. 아 이거 패스 조금 위험했죠. 아빠 통했어요. 자,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예.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도네시아가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무리하게 저렇게 컨트롤된 축구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낮게 깔아서 이 작전이었군요. 자, 대각선 바라보고 올라왔습니다. 가운데 쪽 헤더 빠져있다가 기가 막히게 안쪽으로 아주 멋진 타이밍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프리 헤더를 가져갔는데 아 이게 골키퍼 손에 걸렸어요. 김민구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1번 전술이 바로 이 전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차지했을 때 그때 이제 대표팀 코치로 있었던 또 신태용 감독이고요. 맞습니다. 한 번에 깊숙하게 열어줍니다. 바운드가 되면서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스트라이크가 잡았습니다. 등진 상태. 스트라이크 돌아서는 움직임인데요. 오!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를 예. 스트라이크 선수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손을 과하게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네. 파울로서 무너뜨렸다. 이 장면이거든요. 그렇네요. 상당히 아쉬운 게 어차피 협력 수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뒷공간만 지켜줬어도 되는 상황인데 너무 심판 쪽으로 노출을 하면서 손을 끝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렇네요. 손을 아스날 갑니다. 자, 오른발! 인도네시아입니다. 조에 속해 있는 일본이나 이라크는 어쨌든 오늘 상대하는 팀보다는 두 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더욱더 좀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들이고요. 맞습니다. 완전 살짝 뒤쪽으로 오는데요. 사유리가 왼쪽으로 풀어주고 아르한 다시 뒤로 내려줍니다. 파브나 띄웁니다. 다음 헤더! 오! 벗어났습니다.
빠져나가는 선수는 아슬아슬했지만 직접 헤더를 가져갔던 스트라이크 선수는 온사이드였고요. 그렇죠. 그렇죠. 머리 맞고 골절. 추가 시간에 적용되고 있는 전반전. 뜨거운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나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1차전 정확도가 70%밖에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상당히 패스 정확도가 돋보였던 전반전이었고요. 이제 두 팀 지형 바꿔서 후반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인도네시아, 화면 왼쪽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골을 넣었던 아스나위. 아리 골키퍼. 킹스세요. 빨리 처리를 했는데 끊었습니다. 베트남에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슈팅까지 골키퍼 맞고 꽝파이. 썼다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과감한 슈팅 그리고 살짝 굴절 이후에 골키퍼 슈퍼세이브가 있었고요. 네. 구어빵탕 선수의 슈팅. 슈팅. 원터치 연결 뒤로 빼주고 중앙 쪽에서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함선마인 선수가 있는데요. 이어받고 왼발 감아줍니다. 헤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베트남이 물론 선수 교체도 있었지만은 뭐 공격력이 갑자기 어마무시하면서 밀어줄 때 계속해서 굴절됐습니다. 제너, 이바르 제너가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걸려요. 도민종 왼발 떴습니다. 중앙 연결 치고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반쯤 뒤로 내주고 타임롱 왼쪽 측면을 바라봤습니다. 측면에서 짧게 찔러줍니다. 크로스 머리 맞고 떴습니다. 골키퍼 펀치 멀리 가지 못했고 바운드를 했으나 머리 밀어주고 이거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역금을.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베트남도 많은 숫자를 위쪽에 투입을 하면서 일단 정확하게 배급이 됐습니다. 높게 볼을 한번 띄워봅니다. 측면 쪽에 꽝하이가 빠져있고요. 좋은 터치. 꽝하이 왼발 감아줍니다. 반대편 전환. 흘려주고 꽃방탕이 다시 뒤로 내줍니다. 대각지점 올라옵니다. 스틱! 네. 바로 이 크로스 타이밍이죠. 예. 공격 크로스를 예측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최대한 짧은 타이밍에 저렇게 박스로 투입을 해줬을 때 뒷공간에서라든지 예기치 못한 타이밍이 생기게 됩니다. 네. 노용환 삐에다인 응우엔 타임핀. 키를 넘겨서 짧게 잘 뽑아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반중 응우엔 반중에 크로스가 올라오고 골키퍼가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처리를 합니다. 하프라인 쪽에서 헤더 경합과 과정 가슴 트래핑 몸싸움 버티면서 치고 나갑니다. 꽃방캉 왼쪽 풀어주고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많이 했지만은 저렇게 쉽게 쓰러진다거나 의미 없이 누워있었던 시간은 없었거든요. 네. 느린 걸음으로 보기에도 확실히 상대 팔꿈치가 코에 직격을 하면서 계획이 좀 어그러졌잖아요. 이번엔 신태용 감독에게 이렇게 좀 악재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네. 잡고 돌아서는 과정이 되어 치고 나갑니다. 페르디난 찔러주는 패스 안쪽! 그리고 열렸어요! 슛! 그 이후에 건네준 이 버스에서 여기에서 한번 발끝으로 긁어 들어올 때 그게 좀 완전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 슈팅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자기도 터치가 좀... 인도네시아의 투석기 야르한 안쪽까지 머리가 보일 줄 안쪽! 그리고 스틱! 빗말았어요! 슈팅 걷어냅니다. 홈전 상황에서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악의적인 파울은 없었고요. 그렇죠, 예. 상당히 두 팀 모두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면서 오늘 경기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바운드를 했습니다. 가슴으로 세워놓고 돌아섰습니다. 왼발 슈팅이 오른쪽으로 지나갑니다. 끝나고 있습니다. 예. 네, 성문을 또 두드리겠죠.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뒤로 물러났고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다운볼! 골문을 여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덧볼을 의도적으로 골문 쪽으로 흘리면서 나오는 상황들. 자, 잘 밀어줬죠. 박스 안쪽 꺾어주고 반대편. 네, 마지막 패스 하나의 아쉬움. 오늘 양 팀이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인데요. 그렇네요. 장군 바로 올렸습니다. 왼발 올라왔어요. 골키퍼 펀칭. 네. 음악 울절. 다시 잡고 뒤로 흘러가서 스틱. 왼쪽 벗어납니다. 페르디난. 예. 마지막에 살짝 굴절이 있었나요? 어우, 저기에서 빠르게 연결 박스 안쪽 가슴 트래핑 치고 들어가서 한번 꺾고 하지만 수비 밀어냅니다. 교체 뛸 땐 부반 타인 선수가 아주 열심히 쫓아가보는데요. 볼을 살렸어요. 치고 나갑니다. 왼쪽을 허물면서 뛰어나가고 있는 페르디난 나가서고 있는 페르디난이 뚫고 지나갑니다. 자, 여기서 걸려넘어졌습니다. 네, 페르디난 대단하네요. 예. 이 시각까지 들어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고 퇴장이죠. 아, 네. 네.
카일룽 선수가 앞서도 경고 한 장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경고 누적으로 좀 퇴장을 당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올라왔습니다. 네. 네. 크로스가 위로 떴습니다. 네, 한 번에 넘어오긴 했지만 그 누구도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계속 두드려야 하는 베트남이고요. 이제 선 굵은 축구로 갑니다. 길게 한 번에 넘겨봤는데요. 네. 다운돌면서 골키퍼가 따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빠져나오면 뒤로 연결. 오른쪽을 두드려봅니다. 자, 다시 한번 사유리 선수가 치고 들어가고요. 두 선 사이로 패스 연결 맞고 치고 들어갔어. 안쪽까지 스틱! 그 스틱! 골키퍼! 네, 카라카! 앞으로 길게 열어줍니다. 바운드가 됐고 수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오. 혼전 상황이 돌아왔어! 왼발! 아, 막았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려다가 후퇴를 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쪽 골문도 지키지 못하면서 좀... 또 한번 충돌이 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시간을 법니다. 자, 찔러주고 뛰어 들어갑니다. 한번 접고 페르디난 바운드로 넘겨줬습니다. 박스 안쪽 살아있어요. 예, 돌아서 다시 페르디난 슈팅 떴습니다. 네. 아담 엘리스 선수와 호흡을 한번 맞춰봤던 페르디난 힘을 가져가서 저 슈팅을 터트려준 것만 해도 신태훈 감독은 고마울 겁니다. 그렇죠. 예. 볼 빼앗겼어요. 믿었던 사유리가 네. 지금 중압감이 느껴질 겁니다. 그럼요. 초조한 기색에 역력한 베트남의 팬이고요. 올라갔어요! 야! 쳐냈습니다! 에란 도아리! 아, 이거 완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오른손으로 쳐냈습니다. 네, 부상을 입는 과정은 이 골대 깊숙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굴절됐어요. 자, 이거 골키퍼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앞쪽에 열려있는데요. 아직도 예, 치고 들어가면서 자, 스틴까지! 야, 스틴까지 가지 못했고, 일단 쏘았습니다! 자, 가운데! 야, 뒤로 내줍니다, 먼거리! 슈팅! 퍼스를 합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2023 FC 카타르 아시안컵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기, 인도네시아가 1-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